무력화 방법은 선별적 무능력화 내지 무력화와 집합적 무능력화가 있는데, 선별적이란 말은 소수의 위험한 사람만 선별해가지고 교도소에 장기 구금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구금하는 숫자가 줄어들죠. 구금하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과밀청에서 도움이 되고, 집합적 무능력화 내지 무력화는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자를 모두 다 집합적으로 구금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수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과밀청 해소 방안이 될수 없다. 바로 둘 중에 선별적 무능력화 내지 무력화만 과밀청 해소 방안이다라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적 무능력화는 해소 방안이 아니다라는 말 밑에 해설에 자세히 적어 놨고요. 자, 그다음 인구 감소 전략이 있는데, 이건 아까 설명드린 정문 정책과 후문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문 정책은 시설에 구금하지 않는 각종 정책들, 뭐 이거 외에도 보호 관찰이라든지 뭐 각종 사회 내 처우 등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후문 정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존재하는 수용자들을 빨리 출소시켜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반가로 4번 양형 결정 시 수용 능력 고려하는 전략도 있는데, 이건 판사가 형의 양을 결정을 할때 예를 들어서 법정형이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돼 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나 둘다 적합한 정도의 어떤 범죄자다라고 한다면 선택에 문제가 있는데,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교도소의 수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많이 과밀청된 상태라면 뭐 벌금형을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양형의 고려를 통해서 과밀청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5번 교정시설의 증설 전략은 바로 가장 적극적인 전략인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관련 판례가 있죠. 이 판례는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제시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이고, 그것도 시험에도 또몇 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모 구치소였는데, 너무나도 비좁은 공간, 그러니까 교정시설 대비 수용인원이 많아서 비좁은 공간이어서 이건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가보면, 그 나번에 밑에 79페이지 나번에 아래에서 둘째 줄 가보면, 2일 16시간 동안에는 옆에 보면 1.06제곱,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읽어보죠. 성인 남성인 경우 수용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 사용 면적이 뭐 2일 동안 뭐 1.06제곱, 6일 동안 5시간 동안 1.27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수용 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니까 이거는 거의 인권 침해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결론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줄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그래서 이게 위헌 선언이 된 이런 판례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판례고요. 자, 다음 큰 2번 교정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는 뭐 도주사고라든지 폭행, 자살, 자해, 난동 등 이런 각종 사고입니다. 근데 이 사고 자체가 뭐 시험에 출제가 된다기보다는요, 요거는 이러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 교정 장비를 어떤 장비를 쓰고, 뭐 보호 장비, 보안 장비 등등도 있죠. 무기 같은 거. 그다음에 징벌, 교정시설 내에서 징벌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건 형 집행법의 뒷부분 파트에서 자세히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81페이지입니다. 제8절 범죄인 처우 모델 및 처우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범죄인 처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양가로 2번에 구금 모델 있고, 그다음에 3번 의료 모델, 다음 페이지 개선 재통합, 그다음 정의 모델 등등 있는데, 바로 이런 모델들, 특히 의료 모델부터 정의 모델까지 이런 모델의 특징들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모델은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요. 여기서는 각 모델의 특징만 정확하게 캐치를 해 놓으면, 개념만 정확히 알면 스토리를 우리가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 문제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은 거고요. 출제 빈도는 상당히 높습니다.